이제 내가 잘못된 태도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봐서 다행이다. 아이고, 진짜 딱 소 잃고 외악한 거 참네. 아, 아 네. 그 고딩 오빠 지적진이죠? 뭐야? 정말? 어, 진짜요? 연락된 거야? 네, 그 고딩 오빠 지적진이죠? 아,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저 이제 예솔이 엄마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오, 대박. 아, 연락이 됐구나. 한혜정 사장님 통해서 저랑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드렸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예솔 어머니 연락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시면 좀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누시는 건 힘드실까요? 어, 그래, 그래. 네, 가능해요. 와, 진짜 아내 입장이 궁금하네요. 오늘 하기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먼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좀 집을 나가 있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혹시 왜 나가게 됐는지 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솔이 아빠가 이제 애기 생했었을 때부터 이제 화를 참지를 못해서 이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제 욕설도 막 하고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군요. 참다 참다가 이제 제가 집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어머머, 저런 말 됐어? 아, 여기 아, 진짜로? 진짜 그랬다고? 집안일은 뭐 그냥 쓰레기 버리 정도? 그거밖에 없었고 육아도 그냥 잠깐 기저귀 한 번, 두 번 갈 정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제가 다 했어요. 육아랑 살림도 혼자 다 했고. 아이고. 이제 생활비가 보태준다 이래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육아에 일까지. 무슨 낙으로 살았겠어. 덕질러서 깁스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원래 병원에 항상 갔어야 됐는데 가야지. 우리가 돈이 남아 돈이야. 너 병원비 한 번 가면 10만 원인데 너 그거 아깝지도 않냐 이러더라고요. 병원 갈 돈을 아내가 다쳤는데? 그럼 저번에 진짜 너무했다. 제가 쓸 때는 못마땅히 않아서 자기가 당장 차가 필요하니까 저랑 상의도 없이 어느 순간 대책을 해서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부부 사이엔 저런 걸 상의를 해야죠. 이거 뭐냐, 차 뭐냐 이랬더니 2천만 원을 해가지고 차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천만 원을? 반전이 계속 있네. 방치해도 되는 사람이고 차는 그렇게 소중한가? 거의 무시받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유, 속상해. 이제 그냥 대화를 하기 싫어진다는 느낌 받아서 이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줄 의도가 없었네.